번째 경기 시작할게요. 최대로 키워도 되겠네. 이 정도면 목소리 좀 괜찮은 것 같네. 네, 타리님. 플레어? 이틀 전인가? 이틀 전쯤에, 아마도 이틀쯤 되지 않았나 싶네요, 아마도. 아마도 이틀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자, 팀 1위. 불곰의 반란, 카카로트랑 바코드, 팀 2가 누누, 슈퍼, 뭐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쨌든, 그거랑, 시발새끼야랑, 모마트. 아씨, 마우스. 가끔씩 제 마우스가 멈추네. 마우스가 수명이 다 있나봐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잘 들리군요. LTA는 SK텔레콤. 빰빰빠밤빰. 누누님 컵이, 아, 컴퓨터가? 아, 왜 느렸나요? 자, 팀 1위 불곰의 반란님이고, 불곰의 반란님이랑 같은 팀이 카카로트님하고 바코드님이고, 누누님이 제로. 팀은 누누님하고 슈퍼, 그거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아이디하고 시발새끼야님하고 워마트님인데, 일단 마지막에 워마트님이 지금 그 뭐냐, 아직 한 명이 비어있어요. 구해야 돼요, 한 명을. 워마트님이 그 팀 2로 배치 가 돼있기는 한데, 팀 1에 지금 다이아나 플레쯤 정도에 되는 계급이 한 명만 구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구해지면은 어떡하지? 모르겠다. 클랜마크요? 클랜마크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 네임 클랜 같이 막 알록달록하고 개 이쁘던데, 그런 거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알록달록이라기보다는 검은색 배경에 막 빨간색, 막 파랑색, 초록색 뭐 이런 색깔 들어가가지고 네임이라는 거에 색깔이. 좀 이쁘더라고요, 봤는데. 그, 아, 누구더라? 깜씨님인가? 그분이 네임 클리시던데. 클랜마크가 참 이뻐요. 앞마당에 부화장 폈네요. 자, 일단은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네요. 자, 이러면서 강작포 하나 짓고. 자, 근데 저그도 자기 앞마당에 지금 못 피고 있죠. 돈 600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와, 수정탑 지워버리네요 그냥. 아, 이러면서 저 불곰 선수 앞마당에다가 가스 하나 짓고, 결국엔 트리플 쪽에 멀티를 가져가네요. 결국에는. 광자포로 열심히 가스를 때려주고 있네요. 증폭 걸면서 일꾼 계속 뽑아주고 있고. 저그도 여왕 눌러주고, 저글링 안 눌리고, 앞마당도 펴져있고. 아, 저글링 6개 나와있네요. 제 목소리랑 보는 화면 같이 보고 싶으시면은 화면을 제 걸로 돌리시면 돼요. 그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가스는 안 먹네요. 저글링 바론만 눌리고. 예, 모든 시점인데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랑 화면이랑 같이 보고 싶으신 분만 그 화면을 그 제 걸로 한 다음에 카메라 화면까지 그 시점까지 그 C를 누르면은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같이 보여요. 저글링 6기가 일꾼 하나를 따라가네. 다음 팟이요? 알유엘이라고 검색하거나 히데라고 해도 나와요. 근데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잡겠다. 간다 한데 못 잡았어. 대박. 거기다가 수정타까지 하나 지어주는 센스까지. 아리. 자 그럼 너 입구 새 걸로 입구를 막아주고 일벌레를 계속해서 생성해주고 있네요. 글쎄 건물은 난 프로토스 건물 이쁜가? 잘 모르겠네. 건물은 오히려 난 테란이 더 괜찮은 것 같아. 네모네모 해가지고 네모네모. 저그는 그냥 징그럽고 혐오스럽죠. 딱 봐도 다 곤충이잖아. 아직까지는 별다른 교전은 없었고 서로 앞마당 견제만 시전했을 뿐이고 아직 별다른 건 없어요. 아 저그가 원래 이렇게 가스를 초반에 안 먹는군요. 무지하게 찔 때는 미네랄만 겁나가 캐다가 계속해서 일벌레만 찍어주네요. 저글링 6기는 아직도 그냥 앞마당 앞에 예, 일꾼이 못 나오게 정찰을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는 모습이고요. 황혼위에 올라가면서 로봇공항 시설이 올라가는데 전멸 쓰면서 불멸자 올인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진화장 3개로 진화장 2개랑 바퀴속을 하나로 입구를 앞마당 심시티 해주고 있고. 자 바퀴인데 이러면은 만약에 불멸자 가면은 상당히 좋은데. 자 간문 늘어나고 있죠. 이제 공업 늘려주고 있는 불곰이고 가스 계속해서 올려주네요. 누누. 저도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네요. 닭을 먹었더니. 자, 파수기 두 개. 차원 간문 업그레이드는 아직 안 됐고 라면. PC방이세요 혹시 워마트님? 왠지 PC방이실 것 같은 느낌이지? 라면은 먹으러 가신다 그러길래. 자, 저글링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고 자 황혼위에서는 전멸 연구가 되어가고 있고 자 파수기 4기에 광전사 하나로 저 저글링을 흔들어주려는데 원래 토스 저그전은 원래 교전이 느리죠. 에. 근데 트리플 먹는 건가 진짜? 뭐야? 불멸자 올인 아니야? 운영식으로 하는 거네요. 저는 간문 7개까지 늘린 다음에 올인 갈 것 같았는데 그거 갔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트리플 엄청 빠르게 가져가네요. 네, 전멸 업비. 전멸이 원래 금방 되네. 어때 불멸자 못 나와. 아 돈 아깝네요. 자 봅시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거 없고 신경제 구성과 공이러 예, 바퀴 업글 해주면서 예, 해주고 있는데 저 솔직히 멸봉 같았어요. 저도 딱 봐도 멸봉 아닌가요? 근데 멸봉이라기보다는 거신까지 올라가고 있고 간문은 4개 운영이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었는데 아니네요. 유가스 페이크도 아니고 거신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바퀴가 올라갔는데 지금 가스를 적어도 누누 선수도 지금 6가스 먹고 있기 때문에 히드랄 리스크 9이 올라가고는 있고
등지탑도 같이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네요. 저그가 선멀티 먹은 다음에 견제를 시전을 안 하면은 이기기 힘들던데 지금 벌써 인구수 차이가 40기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보면은 아무런 찌르기를 안 했거든요 서로. 그렇게 따지면은 솔직히 유리한 건 적은데 따지고만 보자면 간부는 계속해서 꾸준히 늘려주고 있고 시발 새끼야 떠서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불사조 두 개가 일단은 이쪽 저쪽 해집고 다니고 아이고 꿀강이 완성이 되면은 이거 힘들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저글링이 꽤 많은 숫자가 눌렸어요. 히드라 바퀴랑 히드라가 일단은 한번 나오는데 이거를 막을 병력이 거신 하나인데 거신 적어도 두 개 세 개까지는 있어야 막을 것 같은데 광자가 있어도 일단 역장으로 시간 벌면서 거신 두 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역장이 있으니까. 네. 이거 히드라 버려. 이거 히드라 버렸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저그가 갑자기 병력을 한 열 몇 기 버리면서 이거 갑자기 열 몇 기 버렸죠. 중간에 끊겨 나가가지고 이러면 거신이 하나가 더 나왔죠. 근데 이거 저글링으로 지금 시간 벌고 바퀴하고 히드라를 좀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저 저글링 같이 다니지 말고 트리플 쪽에 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토스가 지금 병력 조합이 좋은데요? 지금 타락기도 없고 이거 힘든데 이거 싸우면 안 되는데 왜 싸우지? 이거 싸울 게 아닌데? 뭘까요 이거? 이거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신 왜 싸운 걸까요? 저글링으로 여기 견제를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트리플 이런 심시티도 있군요. 그렇죠. 토스는 한방 공격이죠. 솔직히 토스는 유닛이 비싸서 조합을 갖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히드라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고 둥지탑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아까 둥지탑이 히드라 리스크 불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를 버려야 돼요 그냥. 히드라 왜 싸우죠?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둥지탑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병력을 소모하지 말고. 근데 누누님도 원래 토스인가? 테란이구나. 그런데 지금 부종으로 저그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힘들죠. 업그레이드 차이가 지금 토스 035인데 저그는 02업 방이업? 일단은 히드라 흘리고요 지금 계속. 글쎄요 왜 저그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히드라 계속 흘렸죠. 지금 얘도 흘리는데? 흘리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 딴 거 하시나 본데? 지지 나오네요? 너무 쉽게 경기가 끝나버렸어. 두 번째 경기 시작하죠. 더워. 많이 덥네요. 자, 아까 방금 불곰님이 이기게 되셔서 팀 1위 1승 가져가네요. 지금 팀 1위 카카로트님, 팀 2가 슈퍼님. 도저히 슈퍼 뒤에 부분을 어떻게 영어로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회전목마에서 태태전. 로비에서 전체 채팅 보이나?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LTA는 SK텔레콤.
나중에 그거 뭐지 표를 만들어가지고 화면 방송에도 그 대진표를 보여줘야겠다. 일단은 CJ로 팀을 고르시고 지네어 그림스 지네어로 선택을 하셨네요. 지네어라면 당연히 조성주 때문에 한 것 같고 CJ는 테란 누가 강한 사람이 있나요? 누가 있나? 기억이 안 나네. 일단은 보급고를 입구에다가 정우영이요? 누군지 모르겠다. 제가 프로게이머를 몇 명 몰라요. 진짜 몇 명 몰라. 그래서 보는 것도 저도 항상 본방으로 보는 게 아니어가지고 토스 것만 보기 때문에 원희상이나 SK텔레콤 선수들 것만 보네요. 그리고 특히 조성주 거는 좀 유난히 보고 있어요. 실력이 조성주가 금화 1이라면서요. 금화를 읽던데 그 뭐지 금 그랜드마스터 그 뭐지 리그 그 들어가서 보면은 개복신가? 클랜으로 한 7명인가 있는데 그게 지네어 그린지에서 만든 것 같다라는 말이 많던데 얼핏 듣기로는. 왜냐면은 거기에 1위가 개복시 바코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소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건설로봇이 좋게 지금 슈퍼가 서치를 마쳤죠. 기분은 일단 좋네요. 가스까지 먹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네. 자. 해병을 일부러 때려주고 있죠. 건설로봇이 2대 때렸네요. 2대. 그러면서 군수공장을 바로 올라가고 있는 카카로토 선수고 해병 하나가 나와서 건설로봇 처리하고요. 앞마당 생각하는 것 같네요. 일단 빌드 갈렸어요. 자, 카카로토 선수는 일단은 운영이 아니라 올인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가스 하나 더 올려주고 있고 해병 두 기로 앞마당 쪽에 막고 있는 슈퍼고 반응로 올려줬고요. 자 병영에서는 반응로 안 눌렸어요. 자, 가스 하나만 먹고 있죠. 여러분들 군수공장을 뒤늦게 따라가주고 있고 네, 우주공항을 올려주네요. 알꾼을 서로 꾸준히 뽑아주고 있고 지게로봇 계속 떨궈주면서 하는 모습이죠. 자 해병을 꾸준히 눌러주네요. 자 스캔 확인했고 벤시 뜬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일부러 군수공장 띄웠었거든요. 벤시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스캔이 떨어졌을 때 군수공장을 미리 올려줬던 모습이고 의려선 눌러주네요. 자 이러면서 우주공항이 올라가고요. 미사일 포탑을 지을 생각은 없는 것 같은 모습이고 자, 가스 두 개를 먹어주고 있고요. 일단 이제는 일꾼이 나오는 속도가 많이 달라질 테고 일단은 저번에도 한번 보여줬었는데 해병을 먼저 보내고 우려선이 출동하는 모습이에요. 탱크랑 태워가지고 자 선세치 드랍을 할 생각인데 이게 은근 많이 쓰시더라고요. 카카로트가 많이 쓰는 빌드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서 은폐 업그를 해주면서 벤시를 뒤늦게 가겠다. 의료선 일단 보여주고 나중엔 벤시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이고 자 탱크 지금 전혀 몰라요. 맞는지 전혀 모르고 있죠. 시야를 보면은 자 탱크가 들어갔고요.
아, 시즈 모드. 자, 공성 모드 하고. 자, 골골을 못 지었고요. 링크가 막혀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 탱크가 하나가 나와있는 상태라서 섣불리 걔 붙을 수가 없고, 이건 터졌네요. 시소가 아니고. 궤도 사령부가 날아가면은 이건 엄청난 피해고. 자, 건설 로봇까지 해서 자동 포탑까지 하면서 잘 막아낸 모습. 일단은 일을 조금 못하긴 했는데, 네, 일꾼이 좀 잡혔어요. 8기라는 일꾼의 숫자도 잡히긴 했지만, 사령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일꾼 차이는 좁혀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앞마당 쪽에서 벤시가 많이 잡네요. 6기까지 또 잡으면서 더 많은 일꾼이 지금 손실이 됐는데, 이러면 많이 힘들어, 휘둘리고 있네요. 지금 계속. 방까마귀가 있어서 벤시를 볼 수 있다지만, 벤시가 꾸준히 한 마리씩 해병을 또 더 잡아줬고. 자, 여기 못 가거든요. 아래로 내려가야죠. 자, 건설 로봇 하나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고, 바이킹 하나, 그 다음에 탱크 하나와 해병. 탱크가 좀 늦게 나왔죠. 자, 근데 탱크 두 개 이러면서 앞마당을 이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꾼 차이가 거의 두 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모습이고. 붙고, 야, 그러면서 병영을 하나 더. 그러면서 반응로 올려주네요. 반응로까지. 바이킹, 아, 벤시 치료 안 해주네요. 해줄 것 같은 모습이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안 해주고 있고. 자, 근데 일꾼 격차가 안 좁혀지고 있죠, 전혀. 자, 벤시 하나 체력 많은 걸로 또다시 견제 들어가고 있고요. 자, 바이킹이 있어요. 바이킹 있는데도 벤시가 그래도, 얘 죽겠다. 와, 살았어. 한 대만 때리면 될 것 같은데. 한 대만 딱 더 들어갔더라면은 이 벤시는 죽었을 것 같은데, 되게 빨간 걸 좋아하네요. 예. 자, 이러면서 역시 그쵸, 건설 로봇이 치료를 하러 왔죠. 예. 이러면서 앞마당 보내고 사령부 하나 더 짓네요. 우와, CJ가 건물 안에도, 우와, 이런 테란 건물 효신이 있구네. 아, 지네어는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마크가 안 보이니까. 근데 CJ 거는, 와. 오, 이런 기능이 있었군요, 스타트에. 와, 마크 봐. 개 이뻐. 이런 게 있었네. 처음 알았네요. 자, 이러면서 벤시 두 개와 탱크와 해병, 소수의 병력이 왔는데, 일단은 병력이 너무 초라한데? 일단 바이킹 먼저 맞았는데 빨려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일단 병력의 규모가 차이가 좀 나고 있긴 한데, 여기에 떨어졌군요.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안 보여, 미니맵에. 벤시가 또 탱크까지 또 잡아주고 있고. 저 벤시가 저 탱크 그냥 잡아줘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밀었네요. 자, 번진 가스도 터지고, 지금. 야, 근데 해병이 많긴 해요. 근데 해병이 녹아. 태웠어. 해병 태우고. 자, 벤시까지 잡았는데, 일꾼 숫자가 아직도 10기 이상의 차이가 보이고. GG. 세 번째 경기를 시작할게요. 바코드. 무작인데? 시작하면 알려주신다고 했지?
아, 무작위 하실 거였구나. 아, 바코드 대 시발색깐데 현재 팀 2의 시발색깐님이 이기셔야 나중에 에이스 결정전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3대1이나 4대0이 나오면은 뭐 에이스 결정전은 당연히 없겠죠. 저그 세요. 어려워. 근데 저그도 잘하는 사람이 해야 잘하는 거지. 똑같은 거 같아요. 아니, 빨간색과 파란색이 얼마나 이뻐요. 이거 봐. 게임아트로 보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뻐. 근데 카카로트님 때문에 카카로트님 경기만은 이걸로 할 수가 없어. 아마 우리 클랜 중에서 게임아트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지렛님하고 카카로트님 이두분 말곤 없는 듯해. 아, 맞다. 피방이셨지, 오늘? 아, 그러면은 다 게임아트가 만들걸. 자, 이러면서 전진 수정탑 박았죠? 좋아요, 이 빌드. 근데요, 이런 방식 어떤 것 같아요? 프로리그 방식? 연승전 말고? 그 내전을 제가 해봤던 게두 가지밖에 없어요. 연승전 방식이랑 요거. 요게 저번 주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고. 어떤 게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연승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팀으로 정해서 1대1로 해서 프로리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방식이라든지 있으면 뭐 추천해 주셔도 되고. 일단은 전진 투간문을 확인을 해줬는데, 이거 가스 두 개? 가스는 하나만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제 생각에 가스 하나로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쵸, 가스를 왜 올렸었을까요? 가스 누구 거였어, 근데? 못 봤어. 자, 강전사가 뒤늦게 눌렸고요. 아니, 이거 몰라요. 빨강 선수인 시바시케님이 이길 수도 있고, 바코님이 이길 수도 있는데, 추적자 나오기 전에, 추적자 나오기 전이나 그 뭐냐 모선행 나오기 전까지는 많이 흔들어줘야 이길 수 있는 가망이 보이는 거고. 아, 누구야 자꾸 랭 누구야? 아니, 바코드님 말고요. 시발새끼님이 지금 잘 흔들어줘야 되는데. 어, 이 돈이 200원이 있는데 안 눌렸네? 눌러야죠, 그쵸? 지금 추적자랑 지금 모선에게 얼마나 급한 상황인데. 자, 모선 나왔거든요? 아. 자, 일단 가스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딱 봐도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이거 수정 다 깨지면 다 벗는 건데, 이제. 광전사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쵸? 이 강전사라는 일꾼이라도 많이 잡아줘야 되고, 지금. 자, 일단 강전사가 다시 내기가 되긴 했는데, 일을 못하고 있긴 해요, 지금. 자, 이러면서 인공지어서 올라가는 모습 좋네요, 지금. 아, 근데, 요 관문 두 개를 살릴 수가 없단 말이죠, 제 말은. 저 관문을 다시 지어야 돼요. 집에다가 이거 여기서 못 끝내면 관문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이득은 봤어요. 이득 봤는데 일꾼 숫자가 비슷해요. 10기나 12기나. 네, 게이트 날아가면 이거 다 뽑죠 지금. 아, 근데 지금 돈이 400원 있었기 때문에, 일은 꾸준히 했기 때문에. 네, 수정탑 짓고 관문 두개 빨리 좀 지워줘야 되고. 이거 영러시 바로 가면은, 이거 바로 가면 다 뽑죠. 관문이 안 올라가 있는데. 졌는데요?
가잖아 지금. 아니 지금 뭐 모선도 안 늘렸고, 그러니까 간문을 이거를 아까 400원 있었을 때 지었었어야 돼요. 400원 있을 때 짓고 아마 지금 저기서 추적자 출발했을 때 간문이 완성이 됐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선액이랑 추적자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일꾼까지 동원하면서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 끝났네. 와, 3대0까지 가네? 일방적이네. 어? 우정국 꿀주먹님 어디 가셨지? 이분인가? 김덕훈님인가? 아닌데? 꿀주먹님 없어졌는데? 뭐야? 어쩔 수 없다. 1팀에서 한 번 더 뛰어야 된다. 자, 우정국 꿀주먹님이 없어진 시점에서 가위바위보. 일단 전 하나 받고요. 아! 자, 바코디님으로 결정이 됐고. 자, 과일나라인데 뭐 유즈맵 수준이라고 하던데, 뭐 하면은 뭐 돈인가 가스인가 뭐가 들어온다고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아는 게 없어요, 이 맵에 대한 정보. 뭘 계속 과일을 캐는 건가 이게? 뭐 있다고 들어보기는 했는데. 현재 3대0이고 워마마트님의 상대였던 우정무 꿀주먹님이 없어지셨기 때문에 바코드라는 분이 다시 한 경기 더 하시게 되고요. 과일나라란 맵이에요. 이게 뭐 캘 수 있지 않아요? 뭐 캘 수 있다고 그랬네 나한테. 누가 과일인가 뭔가를 캔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바로 게임 아트 모드입니다. 역장이라든지 그런 게 뭐지, 건물 색깔이랑 똑같이 나와요. 뭘 부수고 레몬이에요? 뭘 부수죠? 뭘 네, 과일을 캐면은 돈이 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라고 들어보기는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아, 요거랑 요거? 아, 요거랑 요거요 혹시? 아닌가? 요것도겠네? 요것도고. 그렇군요. 근데 뭐네요? 이거 캘라며. 아, 레몬만? 아, 레몬만 캐져요? 딸긴 안 되고. 아, 지금 캐러 가는 건가, 지금? 정찰이겠죠? 미쳤나봐요.
위치가 꼭 절로 가길래 아 저 가일라라는 맵을 지금 두 번째인가 보기는 보는데 몰라요. 저 이런 거 있을 때 군대 있어가지고 저는 아, 레몬을 그냥 캐는 게 아니고 레몬을 부순 다음에 캘 수 있는 거군요. 간다님이 아마 불금님 맞으시죠? 방송에서 일부러 간다수로 하신 것 같네요. 닉네임으로 안 하시고 따로 보고 올라가 있고 전진 군수공장 존나 까다로운데 아 수정탑 위치가 하필이면 여기 여기가 아니라 여기면은 보이긴 보일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수정탑 위치 때문에 살짝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안 보이려나? 모르겠다. 여기 이렇게 잘 떨어지면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일꾼 일단은 구석에 몰래 숨어 있는 상태고요. 보급고를 계속 지워주면서 어 그러네 레몬 폭포네. 이 맵도 괜찮은데 해운대 맵도 재밌지 않나요? 해운대 맵.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진행하니까 일단은 경기가 일찍 끝나니까 좋네. 연승전 하면은 와 8게임이야 돼? 8게임 이거 지금 4게임 하고 있어요. 자 그때 8게임 11게임 했을 때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자, 일단은 보였었나봐요. 그래도 일단은 매력 안 잡고요. 일단 적어도 지뢰가 2개에서 많으면 3개까지는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사신까지 흔들기 시전하면은 지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충분히 자리를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지뢰를 바로 점사해줘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지뢰를 오 터졌어 좆댐. 근데 저 지뢰 또 눌리거든요. 그쵸 그게 중요한 거지. 군수공장 올려야 돼요 지금. 군수공장이 아 군수공장이래 로봇공항 시설을 올려야 돼요 지금. 어쨌든 올려야 돼. 왜냐면 테라는 일단 올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오 근데 뛰어서 가네요. 자 여기서 여기서 앞마당을 선택하네요. 상대는 지금 올인을 아예 대놓고 시전을 하고 있고 나치공군님 어서오세요. 나치공군님 누구시지? 잘 모르겠네. 아 닉네임만 나치공군님이신 건구나. 얼핏 듣기로는 뭐 맵팩 방송하시는 분이라던데 그분 직접 본 적은 없어가지고. 자, 아 근데 내전이 생각 외로 굉장히 빨리 끝나는데 팁을 또 다시 꽂아볼까? 개인적으로 1대1씩 해서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그냥. 예, 팀을 다시 꾸그리는 거지. 예, 말씀처럼. 그럼 또 다시 불건님 첫판으로 해드리고 하면 할 것 같으니까, 다시 클레. 자, 이거 올인 왔거든요? 광자가가 있죠. 막을 수 있죠. 일단 시간 벌 수 있고. 근데 아직도 간문이 하나야? 자 불멸자라도 지금 하나 뽑아줘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병영이 두 개에서 반응로와
아, 자극제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거 상대하기 까다롭거든요. 탑 없는데 이러면 자극제 되면은 이거 어떻게 막아 다섯 개로 전멸 업그레이드 늘려주고. 그렇죠, 불멸자 지금 눌러주는 건 좋은데 감문 충원이 지금 너무 느려요. 앞마당을 가져가면서 저 광자가 높죠. 이제 좆됐죠. 이제 광자가 빠지면은 불멸자가 없거든요. 이거 증폭 계속 걸어줘야 되는데 불멸자에 한번 있는데 저 걸어줘야 되는데 지금 못 걸어주고 있고. 자, 의료선에 지금 병력 태우고 양병에 흔들기 시전하는데 이거 일단 한쪽은 일단 무조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거 빠지더라도 여기서 흔들리거든요. 아, 근데 불멸자 나온다. 불멸자 나온다. 아, 불멸자 나온대. 불멸자가 나왔지만 불멸자가 죽어요. 안돼. 근데 전멸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됐네. 근데 막았어. 슈퍼 막았어. 와, 개쩌는데요. 나 이거 솔직히 이거 못 막을 줄 알았는데 막았네요. 수정탑 지워야지 빨리. 수정탑. 우려선 터트리기까지. 그러게, 나눠서 안 갔으면은 충분히 불멸자가 뒤에서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을 때 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좀 큰데. 의료선 3개인데 암만 날아가겠는데 이거. 소환이 안되나요 지금? 아, 일꾼 다 죽었어요 지금. 일꾼이 17기가 사망했고요. 괜찮아요. 일꾼은 죽어도 돼. 일꾼은 지금 차이가 별로 없어. 근데 무선액은 살아있어야 되고. 불멸자 하나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불멸자. 자, 불멸자가 나오느냐 마느냐. 모마트님 게임 별로 안 하시는데 뭐 이렇게 잘해 지금도. 아, 근데 지금 불멸자 나왔는데 앞마당 지켜야 되거든요. 아, 불멸자 점사. 불멸자 뒤로 안 해주네요. 불멸자 불검의 한방. 아, 불검의 한방이 셌는데 의료선. 이거 잡아야지. 왜 안 잡아. 그냥 빼. 근데 일꾼 차이가 5기 정도가 나긴 한데 그래도 완전 많이 나는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간문이 많기는 한데 거신이 안 나온다는 게 좀 힘든데. 예, 마당을 깨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은 차이가 더 벌어졌겠죠. 근데 이제는 토스의 병력이 좀 쌓여가고 있는데 추적자밖에 없다는 게 문제네요. 씨발, 저때 이거 왜 들어와? 이거 왜 들어와 이걸?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씨발. 와, 의려서 좆대 있는데? 컴보소 이거? 이거 당연히 토스가 이길 줄 알았는데. 와, 일꾼을 끈질나게 잡아주고. 와, 후사풀이 또 오는 걸로 의려선 빼지도 않죠 지금. 의려선을 몸빵으로. 와, 안 죽어. 특히 불곰은 안 죽어. 뭐야 이거 불곰? 무적이네요? 무적치 쓰셨나 지금? 이야, 좆되네. 저 마당 깨졌죠? 그러면은 이거 뒤집을 수가 없겠는데요? 광작을 한 번 더 믿을다고 해도. 와, 안 죽어요? 죽질 않아? 아, 무적이야? 불곰이? 아, 바이킹까지 내리고. 아, 다시 탔다가 내렸다가 모선액도 긁어주고. 야, 광자가를 써야죠! 지지네요. 3대1이 됐지만